안녕하세요. 소영선의 포토박스 세계 속의 한국입니다. 오늘은 여름 휴가를 위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아주 멋진 여행지를 소개할까 합니다. 호수처럼 아늑하고 잔잔한 바다로 부드러운 파도가 밀려들고 구운 백사장이 드넓게 펼쳐진 바다가 있는 섬, 괌매도입니다. 괌매도는 전남 진도군의 서남쪽에 위치한 섬으로 진도 팽목항에서 배를 타고 1시간 20여분을 더 가야 하는 외진 곳에 있습니다. 팽목항은 지난 세월호 사고 이후 아직도 우리에게 가시지 않은 깊은 상처가 남아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비록 작은 섬이지만 절경만큼은 대한민국 어느 곳에 비교도 뒤지지 않아 국토해양부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섬으로 선정한 곳입니다. 괌매도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의 조도지구에 속하고 해상국립공원에 걸맞은 풍광을 지니고 있으며 마을은 관호마을, 괌매마을, 장산평마을 이렇게 세 개의 마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괌매마을은 괌매해수욕장 바로 뒤편에 위치하고 괌매마을을 지나면 장산평마을입니다. 괌매마을엔 괌매해수욕장과 해송숲이 있습니다. 괌매도 해수욕장의 백사장은 해변 길이가 3km로 경사가 완만하며 모래길의 감촉은 부드럽고 단단합니다. 해변 뒤로는 수령 100년 안팎의 소나무 수백 그루가 해수욕장을 병풍처럼 감싸고 있으며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남짓으로 오래전 모래가 날리는 것을 막기 위해 조성한 방사림이 있습니다. 숲길 탐방로도 단장되어 있어 걸으면 곰소리 뿜어내는 청량한 기운에 마음속까지 상쾌해집니다. 괌매 해수욕장을 뒤로 하고 곰솔밭을 따라 들어가면 천년 기념물로 지정된 후박나무 한 쌍이 눈에 들어옵니다. 천년 기념물 제212호로 지정된 수령 800년으로 추측되는 후박나무 한 쌍은 성황님의 자리하고 있어 집안의 평화와 행복을 빌기 위한 장소로 70년대까지만 해도 주민들이 차린 제사상을 받았던 나무입니다. 후박나무 바로 뒤로는 괌매마을과 함께 4월 하순이면 마을밭에는 노란 유채꽃이 가득하게 피어납니다. 유채꽃은 괌매마을뿐만 아니라 장산평마을까지 끝이 보이지 않게 넓은 들판에 이어져 있으며 넓은 들판 전체가 노랗게 물들어 제주도 유채밭 못지않는 풍경으로 괌매도에 숨어있는 보석입니다. 후박나무에서 길 건너엔 조도 초등학교 괌매 분교가 있습니다. 지금은 폐교가 되었지만 곰솔로 둘러싸인 작고 아담한 이 학교에는 아직도 학생들의 책 읽는 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뒤로는 아름다운 해변을 그리고 학교 운동장 앞에는 곰솔밭을 지닌 괌매 분교는 후박나무와 함께 풍경이 그만입니다. 학교 교문을 지나 곰솔 숲길을 계속 따라가면 장산평 마을입니다. 장산평 마을은 마치 여정의 덤과 같은 곳으로 며칠을 머무르고도 지나쳐 버리기 쉬운 곳으로 10여 가구 남짓한 마을과 함께 앞 넓은 들판은 사실 괌매도에 숨겨진 보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채꽃으로 뒤덮은 장산평 마을은 가을이면 억새의 낙원이며 또 다른 해변으로 혹은 곰솔길로 그리고 썰물 때면 방아섬으로 이어지는 한적한 길목입니다. 장산평 들판에서 벗어나 괌매마을로 들어섭니다. 돌담과 벽화로 이어지는 괌매마을은 낮이면 주민들이 일터인 바다로 나가 마치 사람이 살지 않는 것처럼 조용하기만 합니다.
집집마다 돌로 정갈하게 쌓아올린 낮은 돌담과 아름답게 그려진 벽화는 정겹고 담장 너머 보이는 마당 풍경은 정갈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집집마다 빨래줄에는 빨래 대신 생선들이 매달려 있고 높은 장대에도 생선들이 마치 깃발처럼 걸려 있습니다. 마을길을 거닐며 벽화를 둘러봅니다. 벽화 하나하나가 재미나고 정겨움이 묻어납니다. 돌담 아래 탐스럽게 피어난 붉은 꽃들도 벽화와 함께 관어마을의 볼거리를 더해줍니다. 관매마을을 벗어나 관어마을로 향합니다. 관매마을에서 관어마을까지는 대략 2km 정도로 걸어서 30분, 자동차로 4분 정도의 거리에 있습니다. 관어마을에 들어서서 언덕으로 나있는 좁은 도로를 따라 오르면 도로 끝나는 곳에 우실이 있습니다. 우실은 돌담처럼 돌을 쌓아 올린 것으로 거센 바닷바람으로부터 농작물과 마을을 지키기 위해 세워졌다고 하며 마을로 들어오는 재액과 역신을 차단하는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우실에서 바라보는 바다 경치에 취해 잠시 머물다 보면 바닷가로 내려가는 좁은 오솔길이 보입니다. 길 아래에 관어마을이 자랑하는 돌매와 꽁돌이 있습니다. 돌매와 꽁돌이 있는 곳으로 오솔길을 따라 내려가 봅니다. 직경 5m를 남짓대는 꽁돌은 흥미진진한 전설이 서려 있습니다. 옥황상제가 애기중지하던 꽁돌을 왕자들이 갖고 놀다가 지상으로 떨어뜨렸고 옥황상제가 꽁돌을 가져오라고 하늘장사를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나 지상으로 내려간 하늘장사도 뒤를 이어 내려간 두 명의 사자도 인간 세상에 매료돼 돌아오지 않자 진노한 옥황상제가 그 자리에 돌무덤을 만들어버렸다는 꽁돌과 돌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식구들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 만들기로 아주 좋은 관매도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관매도는 4월이면 수확하는 관매도의 특산물인 해풍쑥과 톳, 미역, 그리고 유채꽃이 펼쳐 보이는 장관을 볼 수 있으며 가을이면 억새의 낙원으로 여름 휴가가 아니더라도 사계절 모두가 아름다운 이곳 관매도를 최고의 여행지로 추천해 봅니다. 그럼 이것으로 서영선의 포터박스 세계 속의 한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